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원달러 환율이 다소 진정되고 코스피는 조금 상승세를 타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금융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환율은 다시 상승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류정현입니다. 네, 일단 환율 상황을 좀 보죠. 환율이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흘간 33원 넘게 올랐고요. 오늘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40전 내린 1,369원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내내 하락세가 지속했는데 다만 11시가 넘어 다시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자국 금융기관의 외환 지급 준비율을 다소 낮추면서 시중에 달러가 풀린 점이 장 초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다른 강달러 원인인 유로화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점이 여전히 변수로 꼽혀왔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활동 위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증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5% 오른 2409.72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한때 242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이 둔화해 현재는 24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약 8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이 비슷한 규모로 매수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환율이 안정세를 보여 호재로 작용했지만 이후 뚜렷한 상승 동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혼조세입니다. 장 초반 1.2%가량 올랐던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현재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는 장중 한때 1% 넘게 하락하며 오전 내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순매수에 나서며 어제보다 0.43% 오른 774.72에 거래 중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